아프리카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에티오피아의 고원지대입니다. 이 척박한 땅처럼 에티오피아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한 곳이죠. 하지만 그곳은 또한 고달픈 현세의 삶을 벗어나고자 또 다른 세상을 품어온 신앙의 제국이기도 합니다.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입니다. 시내는 대도시답게 차량들이 붐빕니다. 동아프리카의 아비시니아 고원에 위치한 이곳은 해발 2,500m의 고산 도시인데요. 10개국 이상의 다국적 인종들이 모여 사는 이 나라에서는 독특한 생김새를 지닌 혼혈인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랜 내전과 가뭄, 그로 인한 가난한 삶은 여전히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현실이죠. 아프리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사막이나 황무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에티오피아 국토의 40%는 해발 2,000m 이상의 고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험한 절벽을 낀 산악도로가 많아서 조심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에티오피아 고원은 청나일강의 근원지이기도 한데요. 엄청난 폭포군요. 나일강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청나일 폭포입니다. 넓이가 366m에 높이 46m로 아프리카에서 빅토리아 폭포 다음으로 큰 폭포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폭포 바로 위에 타나우스는 문명의 기적을 이룬 나일강의 시원이자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인 에티오피아의 바다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수백 종에 달하는 새들의 서식지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에티오피아 북부 고원지대의 풍부한 유기물들이 강을 따라 흘러들어와 새들의 먹이인 물고기들이 아주 많아 새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곳 타나우스는 에티오피아인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왔습니다. 이 배는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와 비슷한 갈대로 만든 전통 방식의 배 탄콰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이 배로 고기를 잡으면서 그들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나일강은 인류 문명의 발생지 이집트를 거쳐 지중해로 흘러들어갑니다. 에티오피아의 북동부로 향하는 길입니다. 타나호수에서 약 110km 거리를 달리면 해발 4,000m의 험준한 바위산과 협곡이 나타납니다. 저 멋진 산은 지난 1978년 특이한 자연지형과 멸종위기의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네스코가 자연유산으로 지정한 시멘산입니다.
이 높은 산 사이에 그리스도교의 성지 랄리벨라가 있습니다. 해발 2600m 고원에 위치한 도시 랄리벨라는 12세기 말 이곳에 건설된 11개의 교회로 유명해진 곳인데요. 적갈색의 음회암 안반에 구울을 파서 만든 것들입니다. 랄리벨라 교회의 대부분은 말 그대로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깎아서 지은 교회들입니다. 이곳 11개의 교회는 평생을 신과 함께 살아가는 수도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특이한 교회 건물 외에도 복잡하게 만들어진 통로와 터널, 또 계단과 출입구가 교회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길은요, 이 길도 전체가 바위였습니다. 바위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다른 교회로 연결되는 길을 만드는데요. 자, 대단합니다. 자, 앞에 또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1978년 유네스코는 이곳의 탁월한 건축물과 구조물들 그리고 유적지로서의 가치를 인정해서 랄리벨라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곳과 비슷한 건축물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럽에서 로마네스크나 고딕 양식의 교회를 짓고 있을 당시 랄리벨라에서는 산의 안반에 이토록 훌륭한 교회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들어와 있는 이곳은 성 마리아 교회인데요. 마찬가지로 바위였습니다. 이 입구부터 바위를 쪼개서 아주 아름답게 치장을 해놨는데요. 여기 있는 11개 교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지금 벽에는 그 오일 페인팅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 800년 된 그런 그림들이 곳곳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이토록 아름다운 교회를 지은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자그웨 왕조의 7대 황제였던 랄리벨라 왕은 에티오피아를 지배하며 랄리벨라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당시 에티오피아는 이슬람 영토로 둘러싸여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길이 차단된 상태였는데요. 엄청난 권력을 지녔던 랄리벨라 왕은 독실한 그리스도교 신자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곳 랄리벨라에 신의 힘을 빌어 제2의 예루살렘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변변한 기계조차 없던 시절에 과연 어떻게 거대한 안반을 파내려가 이런 교회들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온통 바위투성이인 이곳의 교회들은 여전히 신비에 쌓인 공간들입니다. 굉장히 어두운 터널인데요. 이건 교회와 교회를 연결시키는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이요, 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랍니다. 23m를 완전히 파가지고 교회와 연결시켰습니다. 굳이 왜 이런 터널을 만들었는지도 역시 알 수 없습니다. 기나긴 터널을 나오니 거대한 교회가 나오는데요. 바로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이 붉은 빛의